헬로, 안녕하세요. 미스터 슈샤인 엔젤의 정입니다. 오늘 조금 어둡죠? 왜 그러냐면 신발을 이렇게 많이 싸놔서 그렇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많이 싸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똑같은 신발 다섯 켤레를 가져왔고요. 전에는 세 켤레까지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섯 켤레를 가져왔고요. 그 다섯 켤레에 다섯 컬러에, 다섯 켤레에 다섯 컬러를 입혀서, 페이스업이죠. 페이스업 다섯 컬러를 입혀가지고, 한 팀이죠. 한 팀이, 좀더 본인들의 색상을 표현해내는 건데, 원래는 다섯 피스가 한 세트지만, 오늘은 세 세트만, 세 개씩만 끼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할 거고요. 이세 가지만 장착을 해도 신발이 좀더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의 경우는 페이스업을 전면부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신발 목 쪽에 위치한 곳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잔테 슈즈는 이 잔테의 페이스업 또는 다양한 600여 가지의 신발 장식, 신발 액세서리를 이용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 또는 내가 신을 신발을 좀더 유니크하고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신어볼 수 있도록 신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죠. 물론 이 잔테의 패션 슈즈 액세서리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600여 종류의 신발 액세서리를 직접 구매하셔서 본인들의 신발에 맞게 튜닝, 우리가 말하는 튜닝 슈 타일링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혹시 영상에 보이나요? 여기 지금 다섯 개 컬러 노란, 파랑, 보라, 블랙, 흑색이죠. 그리고 그린, 녹색까지 다섯 개 컬러를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섯 개 컬러를 이용하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발이 똑같은 신발이지만 포인트를 어떻게 줄수 있는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 컬러들은 옷의 컨셉에 맞춰서 다섯 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그러면 보실까요? 요 신발을 공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신발이 될 겁니다. 자, 하얀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밀리터리 부츠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에 지퍼가 들어가 있고요. 끈들이 밑에서부터 발등부터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보통 끈들은 요 밑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 장착을 했는데 이번엔 신발을 이쪽 부분들은 발등은 그대로 살리고 이 위에 발목 부분에 장식을 예를 들면 이렇게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발은 레드 컬러로 이렇게 장식을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끈 자체가 사실은 잘,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매여져 있습니다. 간격이.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예를 들자면, 신발을 풀고,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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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만 묶을 예정입니다.
예. 자, 보시면 신발을 신게 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뺄게요. 신발을 신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장식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지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유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중간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센터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센터 이렇게 여기 센터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 페이스업 장식이 딱 발목 정도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일반 신발, 지금 안 한 것과 한 신발의 차이고요. 이번에는 이쪽을 다 채우는 대신에 비워놓고 이 앞부분만 포인트를 주게 되는 거죠. 흰, 하얀색에 빨간색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느슨하게. 이 상태에서 신발을 신었다고 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좀 포인트가 나나요? 이게 화이트라서 아주 좋아,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컬러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줌으로써 백색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살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작할 무렵에 페이스업이 패키지로 바닥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 페이스업들이 지금 이렇게 신발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여성화입니다. 순백색의 밀리터리 부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보이기는 하지만 단지 하이탑 으로 가죽도 가볍고 이 아웃솔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솔이 좀 높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키 높이가 조금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뭐 제가 늘 소개를 할 때마다 좀 대단한 분들이 한 분씩은 저희 신발들을 신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신발을 대단한 분들 또 대단해질 분들이 신으실 거고요. 이분들이 또 신고 멋진 댄스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굉장히 공연을 축하하면서 자. 아무튼 여성화 하이탑이고요. 최근에 새로 디자인된 신발이고요. 거기에 페이스업 컬러를 다섯 가지 컬러별로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신발 컬러가 있다면 신발 컬러가 아니죠. 페이스업 컬러죠. 한번 포인트를 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신발은 저희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에서 잔택 컬처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해외에서 SE로도 구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SE로 전 세계 시장에 잔택 슈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잔택 컬처를 검색하셔서 저희 잔택 슈즈 예쁜 신발을 직접 구매해서 신으실 수도 있으시고 잔택에서 나오고 있는 600여 종류의 신발 튜닝 액세서리 스타일링 액세서리를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신발에 장착함으로써 포인트 있고 보다 멋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신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바로 스타일리스트, 슈타일리스트가 되실 수 있으시고요. 자, 멋진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 그 기분 아세요? 옷을 멋지게 입었을 때 어깨에 힘 들어가고, 저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목에 힘 들어가시나? 그러신데,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지죠. 멋있게, 또는 내 마음에 들게 옷을 입었을 때. 신발, 거기에, 신발까지 멋진 신발을 신으시고 가시면 나가시면 굉장히 하루가 자신만만한 하루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잔택 컬처는 패션의 마지막 신발 하나에도 디테일한 모습을 표현해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택 컬처 미스터 슈샤인 앤드류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